주물수어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리카입니다. 속소바이떼 캄보디아어 한마디 렌피사 카마이 모이만 모이만. 네, 오늘 배울 한마디는요 메린티 마파이 브람바이. 네, 28과고요. 네, 비 널. 아, 오늘 배울 한마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네, 비 널. 비 널이 무엇인가요? 비 널? 부터 까지. 네. 어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는 언제 언제부터 언제 언제까지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은요 땅비 또는 짭비 짭비 뭐뭐 로호더 저희가 지금 가리고 있는데 네. 여기 로호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뭐 다 똑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 삐일 때 네. 그리고 짭비일 때 이것을 구분하면서 좀 배워볼게요. 미리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땅비는 과거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를 나타낼 때는 땅비를 쓰는 게 좋아요. 삐만 네. 써도 되지만 응용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짭비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되지만 현재나 미래부터를 쓸 때 좀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어떤 재밌는 예문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천천히. 염 첩 섬래 본 좀번 짭비 탕아이 띠 덮람본 러호덜 탕아이 띠 마파이본. 네. 짭비, 네. 로호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촬영하는 시점은 8월 중순인데요. 네. 지금 여기 달력에 있는 거는 September 9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미래, 현재 이야기를 할 때는 짭비가 더 어울려요. 네. 네. 자, 실제로 이거는 우리 책상 위에 있는 그거네요. 네, 책상 위에 있는 네, 달력. 네. 네, 책상 위에 있는 달력인데 9월 달력을 보면 여기 빨간 날이 많이 있네요. 네. 그 빨간 날의 이름이 푸춤번. 푸춤번. 네, 제가 한글로 푸춤번이라고 썼지만 약간 푸춤번 이런 느낌으로 다시 정확히 읽어줄래요? 푸춤번. 네, 본 푸춤번. 이게 푸춤번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이랑 비슷한 시기에 비슷해. 있는데 추석과는 좀 달라요. 어쨌든 3일 쉬는 매우 중요한 명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썸브락 네. 쉽니다. 촙 썸브락 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읽어줄래요? 영 촙 썸브락 번 푸춤번. 여기까지 푸춤번 때 쉽니다. 이거예요. 짭비 ngày tí đọc rằm buồn. 러호다 thangai ti mapai bun. 딱 보면 아시겠죠? 19일부터 네. 24일까지 쉽니다. 실제로 여기 달력 사진이 좀 흐리긴 하지만 잘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네. 지금 이번 연휴가 정말 황금 연휴처럼 화, 수, 목, 등아이, 엉끼어, 뽀뽀, 로호와 이렇게 네. 쓰지요. 그렇다면은 월요일이 남고 금요일이 남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쉬나요? 이렇게 쭉 이어서 쉬지요. 이게 우리 KLC 학원에서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아마. 네. 요거까지 쉬게 하긴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 캄보디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알아서 얘기가 나눠져서 자, 좀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도. 네. 네. 그날 학생은 몇 명만 안 남았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대부분 고향에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도 쉬면은 자연스럽게 일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네. 쉬고 슬금슬금 금요일부터 고향에 가면은 한 10일 정도 쉬겠네요. 네, 거의 10일.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데는 정말 이렇게 한 애도 있을 거예요. 15일부터 24일까지라고 하는 말을 연습해 볼까요? 짭비, 짭비, 트나이티, 덮람,
로호돌. 네, 로호돌 thngaiti. 디 모파이 무원. 자. 읽어 주세요. 보라고요? 짭이 thngaiti 15 로호돌 thngaiti 24. 네. 15일부터 24일까지 네.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길어요. 선물학주라. 네, 그럼 다음 볼까요? 아, 여기 이렇게 뮤직비디오 이렇게 스크린샷이 있는데 네. 이 뮤직비디오는 캄보디아 뭐예요? 똠띠오. 똠띠오. 네. 네, 여기 제가 쓸게요. 똠띠오라고 하는 캄보디아 그 구전설화 아니면 문학 작품이요. 똠띠오라고 하는 캄보디아 문학 작품을 배경으로 한 그 뮤직비디오입니다. 똠띠오에 나오는 노래네요. 똠띠오는 똠과 띠오. 띠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네, 줄리엣 이야기 같아요. 똠 남자 이름이고 네. 띠오는 띠오 여자. 여자 이름. 실제로 여기 스크린샷에 있는 이 사람이 똠? 똠. 네. 여자가 띠오. 띠오지요. 네. 조금 아까 제가 예문을 봤는데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세요. 땅 비토 에이 문 달 페이 주업 팩 프로 탈라이 큰용 페이 어웨이 말레. 네. 딱 봐도 일반적인 크메르어 회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옛날 말 같고 그리고 노래 노래의 가사여서 네. 어려워요 공부하기. 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땅비 또잇 이건 네. 중요한 말이에요. 또잇이라는 말이 또잇은 어리다. 네, 그러니까 네. 작다인데 네. 어리다라고 네. 이해될 수 있지요. 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나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크림 좋아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했었어. 뭐 이 어렸을 때라는 말을 하시고 싶을 때 있어요. 네.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땅삐 또이 네, 보통 두 번씩 반복하던데 땅삐 또이 또이 땅삐 또이 또이 맞지요? 네 땅삐 또이 또이 그냥 쫄쩍 뭐 멀 비디오 비디오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일들을 이 말을 써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땅비 또잇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 여자 띠우가 하는 띠우, 말이에요. 네. 어, 땅비 또잇 의 별말 아니에요. 네. 그냥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 정도예요. 문달 페이. 문달은 뭐뭐 한 적이 없다. 네. 페이는 떨리다. 떨리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무섭다인데 여기서는 떨리다. 지금 여기 그림을 봐도 되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 그래서 떨려요. 멋진 남자 앞에서 허이 많이 떨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떨려 본 적이 없는데 뭐예요? 쭈어페 브로탈라이 이게 어려워요. 네. 그냥 요즘 말로는 쭈프로사 이건가요? 아 쭈프로사 쭈봉 브로탈라이는 멍 하니 하니가 당신을 만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쓴 데는 옛날 말이어서 가사여서 네, 가사. 폐악은 목 얼굴 네. 얼굴이에요. 브로탈라이는 당신 네 당신 이거 보니까 틀라이는 비싸단데 네. 비싼 남자인데 비싼 남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네. 브로틀라이는 그대. 네, 그대. 당신. 당신의 얼굴을 만나니 보니 뭐예요? 그냥 파이어 와이 말래. 어바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왜 이렇게? 멀레는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퍼이 무섭죠? 떨리죠? 네. 비디오 스크린샷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빨리 한번 찾아서 네. 볼게요. 자,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딱 그 부분만 우리가 모았어요.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되게 웃겨요. 방금 전에 땅비 또잇 어이라고 했어요. 네. 먼달포 이게 콧소리여가지고 캄보디아어라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네. 어렵다. 자 이게 네. 눈빛 연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눈빛과 손동작 연기가 너무나도 재밌는 똠띠우라고 하는 이 문학 작품을 비디오로 만든 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 주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어려워도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작. 땅 비도 에이.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문 날 파이. 떨린 적이 없었어. 좁혀 버러 탈라이. 그대의 얼굴을 보고 그냥 파이어 보이 말래.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재밌는 거였네요. 다음. 삐 프놈뱅 달 밧 덤봉. 바지 란 그롱 뜨. 지 번만 마옹. 브라해 브람 뜨 브람무이 마옹 에이 달 하이. 하이 좀 나이 번만 킬로 다에. 브라해 짓 바이러이 킬로. 어, 네. 여기에서는요. 시간 얘기가 아니라 장소 얘기네요. 네. 삐 프놈뱅 널 봤덤벙. 아, 봤덤벙. 보통 한국 인터넷 검색을 위해서 구글에서도 아마 봤덤벙이 아니라 바탐방. 바탐방.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바탐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 바탐방이 아니라 봤덤벙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바탐방이라고 말해요. 뭐 바탐방이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프놈펜에서 밧덤벙까지 바지 란크롱트. 란크롱은 버스지요. 네. 버스를 타고 가면 지번만 마옹. 몇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렇지요. 브라헬 브람트 브람무이 마옹 에이 널하이. 네, 5시간에서 6시간이면 브라헬은 아마 이런 말이지요. 아마 5시간에서 6시간이면은 도착할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여기서 아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섞어 쓰지요. 정말로 이거는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빨리 한번 읽어 보세요. 바할 프람포모이망 에이 달라이. 그렇죠. 그냥 중간에 아이는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네. 없어도 됩니다. 네. 하이 점가이 번만 킬로 다이. 점가이. 점가이. 점가이는 거리라는 네. 말이에요. 여기 잠깐 볼게요. 점가이라고 하는 말은요. 층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네, 층아이는 형용사. 네. 점가이 아니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게요. 네. 점가이 그리고 층아이. 층아이는 멀다인데 이게 멈 아니면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리. 점가이뿐만 점가이뿐만 길로. 네. 거리가 몇 킬로나 되나요? 300킬로. 아마 300킬로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까니까 씨가 바탐방에 자주 가잖아요. 네. 네. 바탐방이 왜 자주 가요? 아, 그 고향이요. 근데 제 남편 고향이요. 아, 제 네. 남편 고향. 남편 고향 한국말로 시댁. 시댁. 네. 네, 시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댁이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놈펜에서 바탐방까지 이렇게 네. 가고 보면은 구글에서 알려주는 시간은 5시간 14분. 근데 네. 실제로 다니시면은 몇 시간 걸려요? 6시간 아마. 6시간. 네. 구글이 멍청하네. 아, 구글은 캄보디아 이 국도에 가끔 소가 지나가고 네. 가끔 이렇게 고장난 차가 서 있고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 5시간 14분. 뭐 5시간 14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은 291km 정말로 쯧 바이로이 킬로. 네, 거의 300킬로. 네, 거의 300킬로가 된다고 네. 있었던 아까 회화 속의 내용과 똑같지요. 네, 여기요. 네, 브라할 즉 바이로이 킬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비 프놈펜 달 밧 덤벙 바지 란 그롱 뜨 지 번만 마옹. 프놈펜에서 바탐방까지 버스 타면 몇 시간 걸립니까? 브라할 프람 뜨 프람무이 마옹 에이 달 하이. 네, 아 여기 아래 글자를 좀 잘못 썼네요. 프람 마옹 떠 프람 모이 마옹이 아니라 프람 떠 프람 모이 마옹.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5시간에서 6시간이면 도착할 겁니다. 하이 좀 나이 번만 킬로 다이. 거리는 몇 킬로나 되지요? 브라헬 쯧 바이러이 킬로. 아마 300킬로 정도 됩니다. 숙제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 뭐예요?
តើពីផ្ទះអ្នកដល់ KLC ចំណាយពេលប៉ុន្មាននាទី네아이거는프놈펜에사시는분만적용이되는말같아요 、네、 여기시청자중에한국에계시는분도있거든요 、네、 그분아마뭐5시간6시간비행기타는시간까지생각을해야 、네、 될것같습니다 네자고맙습니다이만하고마칠게요준비해요